네, 오늘 다섯 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뭐 UNI 맘스터치 올라와 있고요. 삼성화재, 한샘케이, 폼테코리아까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아, 네, 이 중에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화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오늘 거의 뭐 52주 신저가 부분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역시나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오늘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조정을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사실 지금 배당 발표와 실적 발표는 이미 지난달에 삼성화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지난달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된 상황에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콜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러한 또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배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달에 배당 발표는 났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 하락은 다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손보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작년에 그러한 좀 기고 효과가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뭐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에는 뭐 동결 내지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신규 투자 이원 개선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2022년 실손보험 요율도 인상을 하면서 손해율 상승 억제도 상당히 긍정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실적에 대한 좀 기고 효과 때문에 다소 실적이 좀 슬로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지금 6%대를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20만 원 아래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고배당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 삼성화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손보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제 내년부터 지금 IFRS 17로 이제 회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러한 또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주가 급락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ESG 경영도 그렇습니다만 주주 친화 정책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 문매를 맡고 있지만 DB손보나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도 한층 강화하면서 또 목표가 상향되는 그런 효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삼성화재 오늘의 낙폭 이후에 좀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7,500원이고요. 좀 가격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25만 원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주가가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그런 또 실망감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미 지난달에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좀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9만 원대 부근, 지금 현재 19만 8천 원 부근인데요. 매수가로 한 1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19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만 원 기준이 지난해 2021년 DPS가 12,000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6%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가 지금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1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 하락하기 좀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해 작년 이제 연말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개파락이 나왔고요. 지금 6%대 낙폭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만 7,500원, 매수 시점 한 19만 원 선 제시해 주셨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보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세 MK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연초 이후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업종 내지는 이제 테마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이러한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주가 조정 시에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한세 MK를 좀 관심 있게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지금 부진한 실적이 지금 이어져 왔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골프웨어 매출액이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금 골프의 인기가 지금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이러한 골프웨어 매출의 호조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도 NBA 그 슬리퍼 이 슬라이드 이제 시장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러한 또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이러한 좀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가파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세 MK 같은 경우 지난 7월 14일에 종가가 14,000원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리면서 오늘도 3%대 하락세 3,965선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동안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한숨을 쉬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을 그래도 버텨도 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좀 전략 세워볼까요? 한세 MK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장기간 이제 국내 매출과 또 이제 중국 시장 매출이 이제 역성장을 좀 보이면서 장기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본격화로 전환이 되게 되면 국내 매출과 또 중국 시장, 이런 MBA 매출이 재차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약간 조금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놓고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한 3,900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원대 지금 중후반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10년 내 거의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한 3,9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최근 주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올해 연초에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시에 이제 주가 고점 부근인 한 6,000원 정도 선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52주 이제 신저가 라인인 3,400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3,960원대, 매수 시점은 3,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세 MK까지 들어봤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버텨보자는 의견이십니다. 자, 두 가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펌텍 코리아를 선정해 주셨어요. 이 종목도 오늘 3%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감과 함께 최근 화장품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펌텍 코리아도 좀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형적으로 조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주가 조정 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점유율 약 한 24% 지금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제 연우와 함께 이제 거의 뭐 시장 점유율 뭐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화장품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시장 자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국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과 지금 이익이 지금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글로벌 그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전방 시장 회복에 따른 그런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용기 이제 매출 회복에 따른 이제 저평가 매력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가이던스가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바로 이제 전방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추가적으로 좀 더 빨리 이러한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화장품,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 성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올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 섹터인데 예.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한 긴축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 즉 이제 고PR 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좀 부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저평가된 중소형주 쪽으로 또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펌텍 코리아 같은 그러한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전반적으로 외형과 이익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건기식 그런 전문 기업도 지난해 또 인수를 하면서 올해 추가적인 좀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매수 의견이시네요. 펌텍 코리아가 17,700원대 흐름입니다. 지금 주가 사실 많이 빠져있고 살짝 최근 들어서 올라온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부터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지난달 말에 주가가 14,000원대 예. 부근이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2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런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또 더불어서 또 리오프닝 주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오늘 주가 하락은 사실 뭐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시장 이슈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17,000원 정도 선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7,000원대 부근이 61선과 21선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좀 N자형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매수가로는 17,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좀 크게 열어놓고 한 25,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지난달
52주 신저가 가격이죠.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7,700원이고요. 매수 시점은 1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주에서도 화장품 쪽 섹터를 좀 보자, 또 그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뭐 화장품 용기 업체죠. 펌텍코리아, 그리고 색조 화장품 쪽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